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 위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가치와 또한 그들의 취미가 있습니다. 좋은 날, 좋은 일기, 이렇게 참 좋은 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들로 산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송과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교인들을, 교회를 위로하시고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교회 위에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여 주셨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듣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이 귀한 제단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사람은 섬이 아닙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는 관계를 갖습니다. 인간은 하나의 커넥션이라고 하는 연관과 이 모든 것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별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저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도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저희 아버지가 제가 2살 때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24살에 과부가 되셨고, 그때가 서울, 저는 신설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서울 창신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참으로 열심히 믿으셨죠. 24살의 과부,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요? 저녁마다 우리 어머니는 제 누님이 있었습니다. 제 누님과 저를 데리고 저녁마다 저녁을 먹으면 앉아서 예배를 봤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국민학교 들어가고 이렇게 글을 읽으니까 그때부터 저희들에게 이제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고 기도를 돌아가면서 시켰습니다. 그렇게 제가 자라서 제가 평생 동안 저는 이 교회와 가정과 집과 또 직장 밖에는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저는 3년 전에 이 미국 교회의 마켓 스퀘어 프레지비터리언 처치 인 해리스버그에 있는 미국 교회에 19년 동안을 제가 목회를 하다가 Associate Pastor for Korean American Ministry로 하다가 3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이름을 모른다. I have no idea of my father. 나는 아버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 불러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교회 안에서, in the church, 내가 교회 안에서 I found so many fathers. 나는 많은 아버지를 발견했고 그분들이 나를 사랑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자랐다는 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여러분대로 사람이란 하나의 어떤 관계를 맺습니다. 연합교회 제가 이 강단에 선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한 10년, 15년 전에 이 여전도의 그 헌신예배의 저녁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지영 권사님이 처음으로 이제 여전도 회장님이신가 되셔가지고, 어 목사님, 저를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한 적이 있고 잊으십니다. 저는 미국의 1983년 우리 김성원 목사님 말씀만 대로 겨울에 미국에 왔습니다. 40이 넘었었죠. 한국에선 당신이 왜 미국을 가냐? 그러나 저는 이제 다 우리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가 미국에 온 모든 이민들은 1세대들은 우리가 한국에 있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오는 게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 쌓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공들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오는 게 우리가 이민들 아닙니까? 우린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힘든 일들을 당하면서 지금까지 왔죠. 제가 1983년 겨울에 왔습니다. 우리 집 누님이 이 베델 장로교회, 지금은 뭐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 연합교회 하나밖에 없었죠. 이 셸트남 이 에베뉴에. 저희 누님이 베델 교회 건너편에 엘킨스 박에 살았었습니다. 그 제가 첫날은 이 정신이 몽롱해서 잠을 자고 이제 두 번째 날 제가 슬슬 걸어서 답답하니까 이 길을 이렇게 걸어서 올라왔습니다. 걸어 올라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 건너편에 한국 간판이 있고 이 연합교회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 안으로 그 길을 건너와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렇게 문이 교회 열렸나 하고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보면 삐거덕 교회 문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없고 조용한 교회에 제가 여보세요 그리고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2층에서 키가 크시고 인자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접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근데 그분이 김성원 목사님이십니다. 83년이죠. 제가 여러 가지 제 얘기도 하고 제가 미국에 왔고 내가 그저께 왔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처음 교회 이름을 보고 들어온 곳이 이곳이었고 처음 만난 그 가족 외에 누님님 가족 외에 만난 분이 김성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참 어렵고 힘들죠. 가난하고 힘들죠. 저를 위해 제가 아파트에 살 때 리누드 가든 아파트에 살 때 김성훈 목사님 그때는 장로님이셨죠. 그때 그래서 지나가시면 항상 쌀을 사다가 우리 아파트 제 문 앞에다 놔두고 또 교인들이 이렇게 뭐 과일이나 이런 걸 받으면 한 절반을 해서 제 아파트에 놔두고 문 열고 갔다 와서 거기 있으면 아 이거 김성훈 목사님 왔다 갔다 그렇게 제가 사랑을 받고 제가 보기에 우리 김성훈 목사님 참 책 좋아하시고 또 성품 착하시고 남을 도와주시고 하고 제가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참 이런 목사님을 내가 형님같이 모시고 신앙의 멘토로 삼고 많이 제가 배울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리에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양의 속담이 있습니다. 배부른 시인의 시는 읽지 말아라. 배 나온 목사님 말씀 믿지 말아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기쁜 일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면 내가 좋고 기쁜 일보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따지고 보면 더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미국에 온 사람들은 한국의 모든 기득권과 한국의 모든 쌓아올린 것들을 포기하고 온 여러분들은 개척자들입니다. 무엇이 성공한 것일까요? 우리가 많은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어떤 아이들이 잘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이 성공한 것일까요? 성공이 어떤 것일까요? 노인들, 이렇게 저같이 노년에 은퇴한 사람들, 노년들에게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그 설문이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설문들의 공통적인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그렇죠.
그 사실 그렇죠. 우리가 건강해야 뭐 일도 하고, 건강해야 뭐 뭐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이 찬양도 하고,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그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건 사람과의 관계, 믿음, 신의, 사랑, 믿음, 이런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지금은 뭐 많이 변했지만 제일 첫 번째 가는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 그럽니다. 요즘엔 뭐 아마존닷컴에 베조스가 더 올라갔는지 여튼 하여간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뭐 두 번째 세 번째 하여간 부자입니다. 이분이 젊은 대학생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많은 이제 질문도 받고 대화됐습니다. 한 여대생이 담대하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스터 버핏 씨, 우리가 보기에는 버핏 씨는 성공한 사람들의 우리들의 우상 같은 모델입니다. 선생님, 버핏 씨, 성공한 사람의 어떤 사람이라고 선생님은 버핏 씨는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스터 버핏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제가 나이 들고 노년이 되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 또 인생을 되돌아보니 돈과 명예 뭐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성공이 아니고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기에 버핏이 성공한 그분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어려움과 배신과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가 깨달은 건 결국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어떤 신의와 인간의 관계인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고난을 이길 것인가. 다음 주는 여러분 팜 선데이 우리가 그 종료 주일이고 그리고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패션 위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에게 고난은 고난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meaning of suffering for Christian?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과 우리 목사님이 함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을 참으로 애써서 가꾸어진 이 교회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히라베, 그 그리스의 아데네라고 하는 수도의 건너편 반도에 있던 고린도라고 하는 대단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번성한 도시였죠. 그 지역을 우리가 아가야라고, 예수님 당시에는 아가야라고 불렀고 그 아가야의 캐피털 시티, 그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20만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노예는 한 50만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야말로 방탕과 어떤 세상적인 이런 걸 아주 번성한 그런 그 굉장히 큰 아데네보다 훨씬 큰 번성한 도시였죠. 이곳에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말하자면 권고하고 또 말씀을 전한 게 이 말씀을 보낸 게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보낸 그 이 편지, 바울 고린도에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은 바울이 자신이 선교 여행을 다니고 많은 이런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과 자비로 자신에게 보여준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The God of all comfort in our suffering and trouble. 우리가 어려울 때, 선교여행을 다니고 할 때, 어려울 때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이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The Father of the compassion and the God of the all comfort who comfort us in all our trouble.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신 그 위로의 하나님, 이 위로가 우리를 도와주신 그 the comfort of the earth, 그 God, 이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들에게 역사하시다. 그러니까 너희들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 고린도 모든 교회에게 역사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넘어서게 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이나 또는 구약의 4000년, 5000년 오래전 이 말씀이 말씀의 옛날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로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은 그리스도인과 고난, Christian and suffering, 신앙과 믿음과 고난, faith and trial and suffering. 우리는 가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그건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참 그 나쁘다고 말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 저렇게 잘되고 번성하고 잘되고 모든 일이 잘 살고 그렇게 시련 없이 살아가고 나는 예수를 잘 믿고 나는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을 봉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만 이렇게 되어질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 믿음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고난은 어떤 믿음 때문에 순교자라든가 이런 믿음 때문에 고난이 아니라 보편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이 고통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삶이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적용되고 삶의 근원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Living God, Living Jesus Christ, Living Working God,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건 은혜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문을 열으십시오. 여러분이 10년이나 우리가 10년이나 50년이나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체험과 전환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석하고 말씀을 비평하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여러분이 문을 여시고 마음을 열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아주 잘 믿는 그런 그 집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열심히 잘 믿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믿음으로 잘 자랐습니다. 잘 생겼습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교회 활동도 아주 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들을 가진 이 어머니는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주셔서 저는 복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 아들이 교회 수양회에 가서 수양회 봉사하다가 강에 수영을 하다가 익사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슬퍼지고 아주 낙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위로의 목사님과 목사님을 보고 이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매정하고 무정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아들을 주시지나 말지 이거 지어놓고 이렇게 사람을 고생시키는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를 축복하고 내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믿음과 고난, 고통에 대한 회의와 혼란이 생긴 것이죠. 고난과 질병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삶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편적인 것입니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밭이나 의인의 밭이나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눈을 내리고 햇볕을 내리고 똑같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의 온누리교회에 하영조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자라고 열심히 목회하는 동안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도 이 폐암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은 담배와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술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려움과 고난과 병을 막아내는 부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막아내고 나에게 좋은 것으로만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능력이요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교리적인 거 설명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살아있는 이 말씀을 접하고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자신의 몸에 평생 괴롭히는 그런 그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세 번이나 난리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내게 내가 네게 준 은혜가 족하도다고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봐야 될까요? 어떻게 고난을 보면서 이겨야 될까요? 사람들은 믿음을 고급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다 이겨내고 이 참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한 믿음의 승리를 했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걸 팩트라고 그럽니다. 팩트라고 그럽니다. 이게 사건입니다. 팩트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일들과 일들이 아주 좋은 일, 내게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We are happy. 우리는 해피합니다. 이 feeling입니다.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feeling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나는 아주 굉장히 기뻐합니다. 반대로 나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나는 절망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너무 극단적일 때에는 자살까지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이 일어난 팩트, 이 사건을 나를 통해서 분석하고 나를 통해서 나, the me, I, 나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What is different from Christian and non-Christian?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까요? 믿는 사람들은 fact와 feeling 사이에 faith, 믿음을 통하여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신앙을 통하여 이 사건과 내게 일어난 사건과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야와 하나님의 눈과 영적인 눈으로 이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입니다. 가령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고난의 얘기를만 다른 것 에브리씽이 모든 사건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고난이라는 말씀 제가 다른 데로 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suffering and trial 고난이라는 문제를 저는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이것은 고난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트레이닝, 훈련, 디시플린, 훈련과 우리에게 어떤 그 고난을 주시는 단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전혀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 나를 단련시키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트레이닝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훈련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 트레이닝이라, 여러분 한국에 현대나 현대나 이 삼성이나 이런 큰 기업에 들어가면 일단 신입사원이 되면 얼마 동안을 무섭게 훈련을 시키고 적응시키는 지옥의 훈련이라고 말하는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시켜서 자기네 사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다 나은 업그레이드, 보다 나은 것을 위한 하나의 훈련의 단계입니다. 트레이닝이라는 단계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거를 넘었을 때, 그거를 넘었으면 보상이 있습니다. 트레이닝은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과 후통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훈련과 디시플린, 훈련과 단계로 여러분이 우리가 보신다면 우리는 그 훈련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과 너희들에게 어려운 단련을 주시지, 훈련을 주지 않는 것은 그것은 참 아들이기 때문이다. True son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 아들, 참 아들이 아닌 아들에게는 훈련과 그런 것이 없다고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사건들과 일어난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in God's providence, through God's providence, by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다. 고난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소망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터널을 운전을 하고 차를 몰고 갑니다. 우리가 옆에 터널을, 껌껌한 터널을 보면 우리는 두렵고 힘들고 이야 이 무섭구나 라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 앞에 있는 저 입구에 있는 작은 그 입구를 바라보는 그 공기의 햇빛과 그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고난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은 내가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고난을 혼자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또 시험을 당해도 이걸 피할 길을 주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Always God with you. Always Jesus Christ with you.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여러분이 나나나 우리는 주기도문입니다. Almighty our Father God. 그래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시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으시면 그 아버지가 여러분이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망하고 뱅크럽되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살입니다. 자살을 여러분 거꾸로 읽어보시면 뭐가 됩니까? 살자가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살자라는 희망입니다. 이 소망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더욱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시는 그런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교회와 또 가정과 이 모든 것이 힘들 때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시고 더욱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기도하라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그 뜻을 우리가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이 섭리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에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 주의 참 증인으로 살아가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